드디어 중학교 데뷔한 꿈. 프롬에서만 봤잖아요. 그래서 그치. 친절한 어떤 느낌인지 궁금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왔어요. 터키에서 온 세덱 어질람입니다. 21살이에요. 이번 생에 좀 한국에 와봐요. 한국에 온 지 일주일밖에 안 됐어요. 그래서 오늘 가이드 해주는 남편분을 소개합니다. 안녕하세요. 오지랩 남편 윤부영입니다. 처음 와니까 좀 신났어요. 가자. 드디어 중학교 데뷔한 꿈. 프롬에서만 봤잖아요. 그래서 친절한 어떤 느낌인지 궁금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왔어요. 어디 가나 카페 있어요. 서울에 왜 이렇게 많아 카페? 우리나라 사람들이 커피 진짜 많이 좋아해. 그래? 어. 밑에 있는 빨간색들 뭐예요? 아 이거 신호등이야. 사람 지나가는 신호등. 요새는 핸드폰 보고 이렇게 땅바닥 많이 보고 있단 말이야. 핸드폰으로. 근데 핸드폰을 보면서 땅을 보고 있더라도 수로불로 바뀌었는지 알 수 있는 거야. 와. 봐봐. 좀 봐봐. 땅을 보고 있어도 그런 걸 알고 걸어갈 수 있어. 와, 진짜 너무 좋다. 한국 거울만 이곳까지 생각하는구나. 근데 이런 데는 나도 많이는 못 봤는데 이런 특색이 있는 데가 있어. 이렇게 하는 데가 있어. 우리 사는 동네는 할아버지들, 할머니들 사는 옛날 동네 느낌 있는데 근데 여기는 완전 이렇게 딱 한국 느낌이야. 젊은 사람들도 많고 패션도 딱 이렇게 사람들 입는 것들 볼 때 한국 패션 보여. 자기가 여기 한국 오기 전에 생각했던 서울이랑 지금 보고 있는 서울의 느낌이 어떤 것 같아? 사실 내가 파는 서울은 항상 이렇게 좋은 빌딩 같은 것만 보여주고 이런 것들 안 보여주고 그래서 좀 둘 다 같이 있는 진짜 도시 느낌 있어요. 그치. 여기 시랩에서 우리를 초대 안 해주셨더라도 성수동에는 한번 올 생각이었어요. 성수동이 옛날에 여기 공장지대였거든? 그래가지고 네. 옛날 모습이랑 요즘 모습이랑 같이 볼 수 있는 동네 중에 하나야. 아, 터키랑 한국 좀 생각할 때 비교할 때 교통 라이트 있잖아요. 이거 신호등. 아, 네네. 이거 터키에서 진짜 이거 맞고 걸어 다니는 사람 없어요. 너무 너무 조금이야. 터키에서 신호를 지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. 근데 맞아. 여기 봤을 때 다 지켜. 그래서 좀 더 안전한 느낌? 빨간불이어도 그냥 건너잖아. 옆에 차 지나가도 그냥 건너고. 네네. 차도 신호 안 지키는 경우도 많고. 네네. 그리고 터키에서 밤에 이렇게 열어지는 식당 같은 것도 별로 없고 그리고 터키에서 늦게까지 하는 식당 없고 이거는 좀 감동했어요. 안전한 느낌 있어요. 보통 늦게까지 하는 경우는 새벽 4시, 새벽 낮시까지 하는 식당도 있고 그리고 24시간도 있어 식당이. 터키는 이거 술 마시는 식당들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. 터키는 밤에 삶이가 끝났어요. 삶이가 끝? 터키는 한 8시, 10시 되면은 이제 슬슬 문 닫기 시작해서 10시부터는 거의 문 닫잖아. 깜깜하잖아. 네네네 맞아. 건물은 너무 높아. 진짜 이렇게 이만큼 높은 빌딩 파는 거 터키에서 좀 어렵다. 그러긴 해. 터키가 옛날 건물이 많아서 그런 건가? 네네네. 그리고 터키에서 집 만들 수 있는 거 엄청 많아요. 크니까, 나라가 크니까. 근데 한국에서 나라가 작고 사람 많으니까 이렇게 높을 것 같아. 오, 집 느낌 있어. 집을 이렇게 카페에 만드는 거는. 와, 이거 보세요. 낮이랑 저녁이랑 분위기가 완전 다르지? 응. 낮에는 사람 별로 없고 일하는 사람들 네. 많아 보였잖아. 네, 지금 젊은 사람들 많아졌어. 봐봐, 여기. 이거 뭐 하는 건 줄 알아? 뭐? 뭐 하는 거야? 건지 알아? 뭐 하는 거야? 그냥 줄 서서 먹는 거야. 줄 서서 기다리는 거야. 와, 그래. 이만큼 유명한 거야, 여기? 보통 투리스트들만, 터키에서 투리스트들만 이렇게 기다리고 밥 먹는 거야. 터키에서 터키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그냥 안 기다리고 다른 식당 가고 있어요. 우리나라는 맛있는 식당이다 싶으면은 막 몇 시간씩 기다려서 먹는 사람들도 많아. 진짜 달라요. 우리 아빠였으면
둘 다 안 기다리고 그냥 갈걸? 튀르키예에서 스티커 사진 항상 찍고 싶은데 근데 튀르키예에서 이런 거 별로 없고 그리고 이렇게 귀여운 거 하나도 없어요. 이렇게 귀여운 거 입고 사진 찍고 필터도 하고 예쁘게 찍는 거 없어요. 진짜 한국은 이것 대한 제거. 그래서 오늘은 여기 왔어요. 한번 해볼게요. 너무 귀엽다. 잠깐만. 이거는 만지면 안 돼. 어떤 거 치대가? 저기나. 어 이뻐 귀여워. 자기는 어떤 거 할 거야? 아 내 거 자기가 골라줘. 그럼 자기는 좀 이거 뭡니까? 뭐야 공돌이야? 자기 뭐지? 나 용이잖아. 나 그리고 농 살 거야. 저 근데 옆에 캐시 없어? 캐시 필요 없어. 이거 카드로도 돼 계산. 진짜? 어 여기 카드 있잖아. 오, 여기도? 어. 근데 이만큼 카드가 이렇게 유행 아니야. 이렇게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거 별로 없어 이만큼. 오, 이리 와요. 너무 예쁘다. 너무 귀여워. 이거 하나 넣은 거 여기 할 거야. 오늘은 태어나서 처음 서울 구경 해봤는데요. 너무 재밌고 내가 그 한국 관심 시작할 때부터 꿈 하는 그 스티커 사진도 찍고 앞으로도 저 어즈램 한국 생활을 기대해주세요. 재미있으셨다면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